우리는 특별한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임이죠. 저거 뭐예요? 너무너무너무 재밌고요. 지금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죠. 이 게임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인간과 기계, 그 경계에 대해서 말이죠. 오로지 메모로만 대화를 한다면 글자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을 흉내내는 기계를 구별하는 건 어떨까요?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이미테이션 게임, 즉 흉내내기 게임입니다. 사랑을 찾는 것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소소한 이야기와 작은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누는 건 우리 사람만이 가진 능력일까요? 여기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마음을 나누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설레겠죠. 좀 세심한 남자, 뇌가 약간 섹시한 남자, 예민하지 않는 성격, 엉뚱, 허당, 애교? 여자는 상대방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남성 참가자들이 들어옵니다. 3번 남성,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어이가 없던데요. 그 3번 분이 되게 늦게 오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컴퓨터 들어오니까 되게 황당했고요. 아, 바둑도 인공지능한테 졌는데 소개팅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게임, 사람과 인공지능의 소개팅. 근데 저 3번 남성의 정체가 뭡니까? 인간이 로봇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챗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그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 그리고 뭐 프로그램. 그럼 여심을 잡을 매력적인 인공지능 소개팅 남성의 탄생 과정을 볼까요? 우선 여성을 알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성패는 데이터에 달려있는데요. 그래서 여성 1,800명을 대상으로 소개팅의 대화 소자를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성이 자주 하는 대화 주제를 75종류로 분류하여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첫 만남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유형이 상당히 이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자들도 여자만 잘 모르거든요. 최종적으로 더 많은 여성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죠. 학생들은 챗봇을 소개팅에 나온 상대라 가정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습니다.
현재 챗봇의 상태는 어떨까요? 요리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 콜드플레이 노래 듣는 거예요. 말이 잘 안 이어져가지고 처음 몇 마디는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정말 대답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또 다른 질문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은 매력을 느낄 정도가 되게 어렵다. 인공지능은 과연 소개팅에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을까요? 뭐래. 참 걱정되네요. 음악은 단순한 몇 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음악의 힘인데요. 재즈에서 가장 제가 매력을 느끼는 건 자유로움입니다. 인간의 자유로움을 담은 재즈, 우리가 도전하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재즈는 사람의 마음과 감성과 자기의 창의력을 악기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음악입니다. 사람의 지극히 감성적인 작업인 작곡, 특히 음악에서의 작곡이라는 분야를 과연 컴퓨터가 할 수 있을까? 사람과 인공지능의 음악 대결. 논란도 많은데요.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하는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곡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고유의 어떤 특징들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재즈에서는. 그 부분이 AI가 아직까지는 약간 의심이 들죠. 여기 사람의 재즈 음악에 도전한 인공지능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작곡이라든지 연주에 대해서 대결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즉흥성이 좀 강조되는 이 재즈 부분에서는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또 제가 아는 한은 뭐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공지능 작곡 소프트웨어 이범을 소개합니다. 인공지능 이범은 재즈 작곡을 위해 먼저 작곡 이론을 기계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 명곡의 특징을 파악한 뒤 작곡을 시작했죠. 음악 이론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음악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많은 곡들을 들려줘요. 내가 좋아하는 곡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마치 작곡가가 작곡을 하듯이 반복을 통해서 곡들이 계속 진화해가는 그러한 절차가 이범만의 독특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으로 재즈를 작곡하는 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인데요. 정형화된 패턴이 있는데 맞아. 재즈는 그 패턴조차도 굉장히 즉흥적인 요소가 그러니까 왼쪽 그 반주를 거의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시간 해결해 주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우리가 빨리 아주 좋은 작품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악 부분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기계보다는 훨씬 좋은 곡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계들의 도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기계들의 도전이 우리 사람의 음악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작곡 연주가 이범 그리고 재즈 연주가들의 무대에선 누가 승자가 될까요? 이들의 무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게임은 화가와 인공지능의 대결입니다. 미술은 결국 정신과 영적인 분야의 세계를 갖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랄까 그런 것들을 그냥 2차원의 평면에 조형적인 언어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 한 터치를
찍었다고 합시다. 한 작가가 한 붓터치를 또 찍었어요. 과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어떤 것이 생명력 있고 어떤 것이 정신 너머의 비가시적 세계까지 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런지요. 섬세한 감성과 상상력의 결합, 미술의 세계를 과연 기계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기계로도 붓터치가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감을 로봇팔로 표현하고 완성합니다. 30년 동안 붓을 들던 화가에서 이젠 인공지능 로봇팔로 그림을 그립니다. Yes, there's on each robot there's a camera like that. Hello, and a motif. So in the camera, in a Stone Age, the camera, it depends on which version of the software. So some of the version of the software, especially, look at the beginning, and after there is a part of theatricality, because when I show my work in museums, I show the installation like that, and people get drawn, or the robot draw still life. So there is a part of theater, like often they kind of look like that, and they do little hesitation, something that's like puppetry. Good. 최대 32개의 로봇팔로 그림을 그려봤다는군요.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은 유명 화가의 그림을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기계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최근엔 세계 인공지능 화가 경연대회가 열릴 정도로 빠르게 진화했죠. 기술 수준보다는 작품의 예술성을 논할 정도니까요. 이 대반 와 이츠 엑시비티드, 유 노우. The thing is that it totally changes if you show something in a museum, contemporary art museum, it's going to be perceived differently as if you show it in a shopping mall. Right? It's different. It's the same. I mean, it's difficult to predict. But the robots are quite popular with people. 이번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프로게이머, 현 프로포커 플레이어 임유환입니다. 전재 프로게이머 임유환을 아십니까? 10년간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해 게임의 황제라 불리는 선수죠. 최근 프로포커 선수로 전향, 아시아 포커 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는 중이죠. 네, 오늘 캐나다 선수랑 한번 붙는다고 들었는데요. 캐나다 선수를 이기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오늘 경기는 좀 특별합니다. 외국 선수와 실시간으로 온라인 멍적 플레이를 하거든요. Hello? Hello? Hi, Mr. Im. 사실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정체는 캐나다의 인공지능 포커 프로그램 딥스텝. 그러니까 인공지능 선수입니다. 4만 번 실전 게임을 마친 딥스택은 인간과 비슷한 직관력을 보여준 진화된 인공지능 포커 프로그램입니다. 포커는 그림이나 숫자로 가장 높은 조합을 만들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기술뿐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실력이 필요하죠.
심리전에 능해야 진정한 게임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에겐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포커에는 정답이 없고요. 중요한 건 정신이에요. 마인드. 머리 싸움일 수도 있지만 계속 흔들기도 하고 상대가 저를 흔들기도 하고 이런 거에 말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신력을 인공지능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서로 가벼운 탐색전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이내 이미한 선수가 돈을 따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세한 게임을 하는 이묘한 선수. 상대보다 초반에 이제 운은 조금 더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좀 카드도 그렇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때 갑자기 모든 걸 걸고 올인하는 인공지능 선수. 네, 좀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좀. 네, 바로 여기서 올인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거의 무조건 이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골! 결과는 과연 예상대로일까요? 예! 이겼습니다. 이번 게임은 이미환 선수가 이겼네요.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든 자기 플레이를 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고 갑자기 좀 기세가 밀린다 싶으니까 상대가 별로 좋지도 않은 핸드 같다가 막 밀어넣기도 했는데 좀 감정의 기복도 좀 약간 있는 그런 스타일 같고요. 다음 게임에서도 그는 계속 승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계와의 다음 승부를 기대해봅니다.